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유리입니다. 오늘은 여름이 다 가기 전에 이 계절에만 싱싱하게 즐기실 수 있는 바질 페스토 요리법을 소개해드려요. 페스토의 진한 초록색 내는 법과 정말 맛있는 페스토를 만드는 황금 비율도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그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름 내내 저희 집 테라스에 바질이 풍성하게 자랐어요. 그냥 자라게만 두면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보기엔 예쁘지만 꽃이 피면 바질 향이 약해지고 잎이 자라나는 속도도 줄어드니까 꽃이 보인다면 잎을 많이 따셔서 페스토를 만드시기라는 뜻이에요. 한번 수확하실 때 너무 많이는 말고요. 한 반절 정도만 따주셔야 앞으로 바질이 더 자랄 힘을 남겨줄 수 있어요. 바질 잎은 물에 오래 씻으면 향이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사실 바질만 넣으면 초록색이 진한 페스토를 만들기는 어려운데요. 시금치를 함께 넣어주시면 예쁜 초록색이 싱그러운 페스토가 나와요. 집에 있는 믹서기에 시금치와 바질을 꾹꾹 담아주세요.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와 소금을 넉넉히 더합니다. 페스토 특유의 고운 초록색을 만드는데 시금치가 비법이라면요. 정말 맛있는 페스토를 만드는 건 바로 자시예요. 호두나 캐슈넛도 좋지만 자시 들어가야 파스타 전문점에서 먹는 그 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잣을 후라이팬에 살짝 구워주셔야 더 맛있어요. 타지 않게 중약불에서 노르스름해질 때까지만 구워주세요. 시금치와 바질, 올리브유를 넣은 용기에 구운 잣을 함께 넣어주세요. 저는 마늘 향이 강한 게 싫어서 생마늘을 넣는 대신 마늘가루를 더했는데 기호에 맞게 생마늘이나 구운 마늘 더해주셔도 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져서는 안 되는 재료가 바로 영양효모예요. 비건 요리에서 치즈 맛을 낼 때 꼭 쓰는 재료인데요. 파마산 대신 듬뿍 넣어줍니다. 그리고 믹서기로 잘 갈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정말 너무 간단하죠? 이제 원하시는 파스타만 끓여서 섞어주시면 완성이에요. 저는 스파게티 면에 이 바질 페스토 크게 한 스푼 더했어요. 면에 페스토를 잘 붙게 하려면 이렇게 파스타 삶은 면수를 약간씩 부어가면서 섞어주세요.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풍미 가득하고 건강한 비건 바질 페스토 파스타 완성입니다. 구운 채소나 샐러드를 곁들여 드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린 정말 맛있고 색도 예쁜 바질 페스토 요리법 영상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또 새로운 비건 요리법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주까지 즐겁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